우리은행이 고객 몰래 4만여 명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. 다음 주에 관련해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서 기관 경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. 박규준 기자. 네, 박규준입니다. 네, 우선 비밀번호 무단 변경권으로 제재를 한다는 건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우리은행 직원들이 이 고객 휴먼 계좌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무단으로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건입니다. 아, 고객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또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한 실적으로 잡히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.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영업점 약 200곳에 직원 300여 명의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고객 약 4만 명의 비밀번호를 몰래 바꾼 것으로 추산됩니다. 네,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 뭐 그래서 다음 주에 제재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? 그렇습니다. 금감원은 다음 주 목요일 16일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와 과태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기관 경고 등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주목되는데 비밀번호 무단 변경으로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. 최종 제재는 이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가야 확정이 됩니다. SBS CNBC 박규준입니다.